하나님을 몹시 박해해왔던 바울은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변화시켰었는데 이때 이것이 바울의 선택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자, 바울은 극에서 극으로 변해버린 사람이에요. 어떻게? 순식간에. 진짜 전격적으로. 그래서 그 이렇게 너무나 전격적으로 변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내가 선택해서 됐는지 어떻게 전격적으로 된 거 보니까 무슨 강제적으로 변한 거 같은 그런 오해를 불러 있을 수 있을 만큼 전격적이에요. 전격적으로 사도 바울은 변화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독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모세 율법에 뭐 안식일을 안 지키는 자, 뭐 가늠한 자 이런 중요한 율법을 어긴 자들 또는 이단자들을 잡아서 어떻게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모세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로 쳐 죽이는 거는 거의 그 당시에 안 하고 있었어요. 이제 처음에 광야에서는 덜어 했어. 그렇지만 이제 수백 년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해서 나라를 세우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생활이 안정되고 교육이 시작되고 이제 그러면서 좀 민도가 점점 교육 수준이 올라가면서 도덕 수준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돌로 친다는 것은 거의 뭐예요? 없어져 가고 있었던 건데 이제 그 성경에도 이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이라면 아주 율법주의적 문자 그대로 돌로 치라 그러면 돌로 쳐 죽이고 하는 하나님에게 가장 충성한다는 사람들, 가장 율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어요. 가장 율법을 잘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모든 율법은 뭐다 그랬습니까? 생각 안 나요? 언약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우리 인간에 대한 약속이다. 우리 인간을 두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는 것이다. 뭐를 약속하는 것이다? 뭐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해요? 그렇지, 구원을. 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보세요. 제가 얘기할 땐 절대로 안 잊어버릴 것 같았죠. 근데 새까맣게 잊어버렸죠. 예. 네. 예. 네. 이것이 진짜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지,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뭐예요? 아이고, 오셨네요? 네. 그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하신 것처럼 어떻게 너희도 완전하라. 이게 명령이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전해집니까? 아시겠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보고 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걸 보고 감동을 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는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들어가서 너희를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완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네. 그건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죠. 그거는 하나님만이 나라는 이 부족한 인간을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이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암 낳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생명, 곧 성령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무슨 수로 암이 낳는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 성령이, 생명이 여러분 세포 안에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거죠. 뭐를 변화시켜가지고.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켜가지고. 먼저 여러분의 뜻, 그렇죠. 마음속의 뜻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진선미의 뜻을 가지게 하고, 그 무조건적 사랑의 뜻을 가지게 하고, 그 뜻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뇌파를 알파파로 바꾸고, 그 뇌파는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를 바꾸고, 그래가지고 그 생체 전자파가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유전자에 실제로 물리적으로 작용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DNA, 유전자들이 물리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암 유전자, 변질된 암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로 어떻게 회복되게 하는. 그거죠.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물리적 에너지를. 물리적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 우리의 뇌를 흘러가는 뇌파. 그리고 이 뇌파가 우리의 온 몸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를 지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뇌파가 바뀌면 생체 전자파가 바뀌어서 결국은 우리의 유전자는 그 물질로, 화학 물질로 구성된 핵산 DNA라는 화학 물질로 구성된 유전자는 물리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복합니다. 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무엇이다? 약속이다. 약속이다. 예, 네. 약속이다. 그래서 제가 그 안식일 교회 댕기면서 안식일 교회에서 선지자라고 부르는 분이 계세요. 엘렌 화이트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그분의 글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를 35년 동안 안식일 교인으로 유지시켜 줬는데 그분이 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하나의 약속이다. 라는 말이 그분이 쓴 교육이라는 책 126페이지에 제가 이만큼 그분의 말을 좋아했어요. 네.
이야,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진짜로 올바로 이해하셨구나.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뭐예요? 하나의 약속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야, 역시 안식일 교회는 정말 수준 높다. 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약속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냐.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강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이야. 그리고 또 이상한 거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이상한 걸 느낀 것은, 그 엘렌 화이트라는 분이, 제가 그래서 온 안식일 교회에 댕기면서 이 엘렌 화이트의 글을 여러분이 정말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깊이 깊이 들어가서 글을 읽어보니까 아, 모든 명령은 약속이라 그래 놓고 결국은 명령이야 이 선지자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잘 준수해야 된다. 이게 약속은 뭐예요? 약속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 나는 너를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틀림없이 구원할 거야 라는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순종이라고 그러는데 예. 자꾸 명령을 준수해야 된다 이래서 하면 뭐가 돼요? 율법주의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이 사도 바울은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울은 철저한 아주 지독한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 가장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는 말은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믿으면 너무 희망차고 감사하고 해서 하나님과 항상 뭐예요? 함께 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 율법을 지킨다는 말의 진짜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가 그게 명령일까? 다 명령으로 생각했죠. 제가 이제 그러면서 제가 깨달으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게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들 대대에 걸쳐 안식일을 지켜서 뭐예요? 영원한 뭐예요? 언약이야. 네.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히 뭐예요? 표적은 상징입니다. sign, 상징. 그럼 무엇을 약속한, 안식일 지키라는 것은 무엇을 약속하는 것이고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안식이란 게 뭐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의 변질된 병적 유전자가 가장 잘 회복하는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여러분 마음이 뭐예요? 편안할 때입니다. 평화스러울 때, 안식할 때. 예. 네. 그때 회복이 제일 빨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전자가 가장 잘 회복되는 시간이 여러분이 아주 양질의 수면을 취하고 있을 때. 잠을 자면서도 악몽에 시달리면
이게 자면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전자에 해로워. 유전자 꺼져. 자, 그래서 쉼, 안식. 안식은 쉼은 뭐 안에서만 있을 수 있어요. 어린 아이가 쉬어야 된다. 그럼 어디로 가면 쉬어요? 엄마 품에요. 왜 엄마 품에서는 쉬어요? 그 안에 엄마 품에서 무조건적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예. 네. 그 사랑이 조건적일 때는 쉴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 부족한 거. 예.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율법주의가 되면 안식이 없어요. 뭐를 지켜라. 그럼 예, 힘껏 지키겠습니다. 여기에는 안식이 없어요. 내가 이 정도 지키면 충분히 잘 지킨 건가 안 지킨 건가? 구원을 받을 만큼 잘 지켰냐? 안식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맨 마지막 판에 할 그 심판에 통과할 수 있을 것이냐? 안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맨날 두렵죠. 맨날 걱정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안식일을 토요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의 뭐예요? 약속을 언약을 뭐예요? 상징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는 6일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일은 쉬라. 그 쉬면서 그 쉬라는 게 뭐예요? 지금은 힘들게 지금 6일 동안 일하지만은 어느 날이 오고 있다?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다. 그 날이 있기 때문에 그 날이 오면 나는 뭐예요? 푹 쉰다. 그건 뭐를 상징할까? 우리는 지금 뭐예요? 이 죄의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 그러나 누가 오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는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안식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상징하고 약속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모세 율법은 언약이며 그것은 십자가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것은 그 구원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표현이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사랑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뭐예요?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다. 아주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 변화를 우리가 성화라고 그런다. 아시겠죠? 그런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걱정 마라. 내가 너희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명령이 되면 누가 알아서 해야 돼? 하나님은 명령만 하고 하는 거는 내가 해야 돼.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을 율법주의, 행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토요일만 안식일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그때부터는 내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을 믿더라. 드디어 모세 그 십계명 속에 있는 안식일 계명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다. 아시겠죠? 네. 그 성취된, 그 성취된 안식을 누리라. 그래서 그 말을,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라. 이제 완전히 화목했다. 근데 이거죠. 자, 근데 이제,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예수, 그래서 이제 사울도 이제 이 말을 하거든요. 로마서 13장. 자, 여기 이제, 여기는 사도 바울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다 뭐예요? 십계명이요, 그렇죠?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렇죠? 다른 계명,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 안 한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에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런 계명이 다 있을지라도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 뭐예요? 다 들어있다 말이에요. 그런 계명들이 전부 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는 너는 율법을 뭐예요?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을 제가 안식일 교회 들어갈 때는 무슨 소린지를 몰랐어. 아시겠죠?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들어갔어. 그래서 왜 못했냐? 하나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인 줄 몰랐기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 예. 네. 거기서 완성된 것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예. 네.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면 우리는 이제 그 후로는 어떻게 살 거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상대방을 용서하면서 살겠죠? 네, 그렇죠. 네. 그 용서하면서 살 때, 용서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와서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그 경험을 꼭 해보셔야 돼요. 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우리들 인생에 용서 못 해줄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내 속을 그렇게 상하게 했고 내 마음속에 그런 상처를 입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내 일생 동안 기억하면서 시시때때로 뭐예요? 그 사람들 생각나면 내 유전자 팍팍팍 꺼지는 거예요. 그거 이제 악령들이 하는 짓이에요. 아시겠죠? 악령들로 하여금 그 나쁜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를 상처를 입히고 나로 하여금 뭐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도록. 그래서 일생 동안 그 증오심과 그 분노가 나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 천만에 용서 불가능이야. 오로지 누가 와서? 성령이 와서 내가 정말 기도하면 놀랍게도 성령이 용서하는 마음을 탁 주고 그런 거를 여러분이 체험해 보시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 그래서 계속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미워하고, 여러분, 이래서, 그 증오심, 그 분노를 내가 끌어안고, 1년, 2년, 3년, 4년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여러분, 그런데 그 기억을 자꾸 악령들이 어떻게 해? 악령들이 클릭을 해, 여기 들어와서 클릭을 해서 그 기억을 다시 되살려준다고.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 외나무 다리를 만난다. 그래서 또 뜬금없이 어느 날 밤 또 그 생각으로 시달리고 또 그 꿈을 꾸고 사단은 나를 죽이려고 그래. 아시겠죠? 그 괴로움을 극도로 당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너무 괴로워.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이게 내가 죽어가는 것 같아. 이제는 소화도 안 되고, 이제는 체력도 딸리고, 모든 문제가 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영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이제 악령이 서서히 물러가면 모든 것이 서서히 뭐 회복되고 그 악령이 채웠던 그 공간을 누가 채웁니까? 성령이, 즉 무조건적 사랑이 채워지면서 점점 이제 성령의 영역이 더 커지면서 내가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암 낳는 법칙도 다 이 생명 법칙이야. 아시겠죠? 우울증 낳는 거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거를 해봐서 한번 성공을 하면 인생 살아나가는데 별로 두렵지 않아요. 저는 여러 번 정말 이거는, 그렇죠? 제가 우리 딸 얘기도 했고. 그런데, 와, 역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감사하다. 이게 용서가 안 되는데, 역시 용서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앞으로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또 발생할지라도, 내가 갈 길을 알아, 이제. 이제 안다고. 그때도 내가 하나님께 의존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주신다는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이,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줄을 모르, 위대한 줄 모르면,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다고 할 때, 이 말이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뭐 눈물의 씨앗이라며? 그게 율법하고 무슨 상관이냐? 사랑을 깨달으면, 그 깊이의 그 위대성을 깨달으면, 그렇지! 사랑만 하면 뭐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 왜? 그 사랑을,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최고도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돌로 치라 그러면 어떻게? 돌로 치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여러 번 죽을 뻔 합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바리새인들 때문에? 왜? 돌로 칠라 그러니까. 아시겠죠? 왜? 율법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사랑은 모든 율법 완성이라. 그러니까 바리새,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저게 말이야, 모세가 준 율법을.
그럼 안식일은 쉬라 그랬는데 어떻게? 일부러 안식일에 뭐를 하는 거야? 이때까지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이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했는데 너희만 왜 일하냐? 야, 너 안식일 안 지키는 거 보니까. 그 예수님, 나는 이 환자가 너무 불쌍하다. 이 환자를 고통으로부터, 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 그래서 이 환자로 하여금 뭐예요? 드디어 안식하게 하는 것. 그것을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안식일이다. 즉, 일하는 게 뭐예요? 그 불쌍한 환자를 사랑하는 것이 안식일이다. 모든 안식일은 이 불쌍한 저들에게 사랑을 줘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사랑,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의 완성이다. 그거를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토요일은 일하지 말고 교회를 가야지. 뭐 이 차원이야. 그거를 율법주의적 차원이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가르치니 바리새인들이 모세 율법대로 돌 들어서 어떻게 죽여야지. 그런 시대였다. 그 시대를 벗어나라.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것만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모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돼. 여러분, 여러분, 율법 중에 제일 강력한 율법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지키. 안식일 지키는 것보다 그 전에 벌써 제일 그거 안 하면 유대인 취급을 안 하는 율법이 있어요. 그게 뭐게? 할례입니다, 할례. 그래서 아들이,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하는데 그 8일째는 제가 해필이면 안식일에 걸렸어. 그러면 쉬게 할례 안 하게 하게 할례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뭐라 그러게? 자, 그래서 그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피 흘리고 우리를 뭐요? 구원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아빠가 그 아기 8일째 된 아기의 그 고추의 그 포피를 자른 거거든요. 굉장히 아파요, 그거. 예. 네. 제가 해봤어요. 제가 미국 가서 병원에서 해봤는데 무지무지하게 아기들이 자지러져. 근데 애기 이제 고추에서 피 나죠? 아빠가 애기는 막, 캬!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그렇죠? 캬! 그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를 죽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유대인들이 이해하래. 내가 십자가에서 내 아들 예수를 못 박을 때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일 것이다. 얼마나 멋져요. 그런 것들이 다 표적, 표징, 상징이란 말이야, 상징. 네? 네. 상징이란 말이야.
그것이 바로 약속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할례라는 율법도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려서 구원하리라는 약속이요. 그것이 상징, 표적이요.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 지키는 것도 다 그 같은 표적이라. 아시겠죠? 그래서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 것도 할례는 안식일날 해요. 그렇게 되어 있어. 나중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안식일에 할례는 해야 되는 거야. 그만큼 할례는 뭐예요? 안식일 계명보다 뭐예요? 더 셌다 이 말이에요. 상위 계명이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 할례도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 왜? 할례가 상징하던 율법은 십자가로 뭐예요?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런 차원을 이해를 해야 돼.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천만에 율법을 굳게 세운다. 굳게 세운다는 말은 뭐예요? 율법이 상징해왔던, 율법이 약속해왔던 십자가를 보여주면 율법이 뭐예요? 더 굳게 서는 거지. 그렇죠? 모든 율법은 십자가의 구원을 상징하고 약속한 거니까. 그걸 이제 실제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하는 걸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더 확고하게 서는 거지.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참, 자, 기억하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예요? 완성이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실제로 제일 많이 돌로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아니,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돌로 때려 죽인 바리새인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무슨 분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극렬 분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 극렬 분자예요. 아주 그래서 자기가 그래, 사도 바울 자신이 그래요. 나는 베냐민 자손이요, 바리새 중에 바리새요. 나는 뭐요? 그 열심에 있어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자였다. 율법을 지키는 열심. 그래서 돌로 치라 그러면 나는 돌로 수많은 사람을 쳐 죽였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별로 안 하는 짓을 율법에 돌로 쳐 죽여 그러신 게 이런 새끼들 뭐야? 다 때려 죽여야 된다는 그런 극렬 분자들은 성격 장애자일 거 아니까 성격에 좀 장애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보는데 그 극렬 분자들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우두머리였거든. 돌 들고 들어가 어떻게 다 죽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학살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안고 예배 보러 온 엄마를 돌로 쳐 죽였다. 아기는 울고 엄마는 피를 흘리고 쓰러지고 그거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것을 이 사울은 어떻게 그 짓을 한 인간이라.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악질이야, 악질.
인간 악질입니다. 아시겠죠? 예.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악질이니까, 그 아주 격하고 악한 성질이 단번에 없어질 수가 뭐예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 가면 자기 몸에 뭐예요? 가시가 박혔다 그래. 가시. 예. 가시가 박혀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세 번 내가 기도했다.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그 가시가 뭘까? 그런데 그 가시를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이 성경을 여러분 깊이 봐야 됩니다. 자.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육체, 사도 바울의 육체 한 가시. 이 가시 때문에 죽겠다. 고통스러워서. 그 가시가 뭐라? 즉, 사탄의 사자. 악의 천사, 악령이다. 그러니까 악령이 들어와서 나를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무엇일까? 자기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때 철저한 조건적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여러분 그 당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보다 천진난만하고 순수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순수한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 거야.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아주 그 순수한 사람들을 그 깡패 같은 놈들을 몰고 가가지고 돌로 때려 죽이다 비참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탁 만나서 내가 정말 웃겼구나. 내가 그거를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지키고 있었구나. 막 뒤집어졌단 말이야. 급격하게, 전격적으로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 불러? 내가 죄인의 괴수구나. 그런 말을 할 만큼, 그리고 자기의, 뭐예요? 몸에 이 사단의 악령이 자기를 자꾸 자기가 얼마나 악했던가를 자꾸 뭐요? 되살려주는 거야. 어느 날 밤에 자면 그 악몽을 또 꾸는 거야. 고통스러워 죽겠어. 죽겠어. 예? 네. 사단의 악령을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영적 깊이가 깊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순진한 어부들, 사람 좋은 사람들이었다고. 그런데 바울은 극단적으로 반대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변화돼.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것에 시달리고 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상당히 영감을 좀 얻었는데.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극단적으로 시달리고 있으면 이 시달림, 이 고통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예. 자, 예를 들어서 화를 쏘는데 땡겨. 지금 극단적으로 땡겨서 그렇죠? 이걸 탁 놓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인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극단적인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을 아시겠죠? 그때 하나님이 정말 그 어렵게 어렵다면 어렵지만은 정말 쉽게 뭐예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이야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죽음 직전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바로 임종에 가서 말 한마디에 아 목사님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제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숨 탁 치면 그건 너무 얌체인가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아 그럼 알겠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예, 술 먹고 잘 놀다가 내가 암에 걸려서 죽게 되면 죽는 순간에 목사님 불러가지고 그러면 그건 받는단 말이죠. 그거는 영이 없는 얘기야. 성령 바깥에서 자꾸 성령이 있는 얘기를 성령 없이 오해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것이 심각한 문제죠. 그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돼야 안 돼요. 이론적으로 말이 된다고 그 말이. 예. 그래서 사람들이 영을 중요하지 않고 시하지 않고 논리를 중요시하면 거기에 빠져버려. 성령 없음에 빠져버려. 그래서 지금 신학이 성령 논리를 영보다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성령 없는 학문이 돼버린 거예요. 영이 믿음을 주는데 그렇죠? 자. 그런 사람을 한 사람 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 하면은 장녀입니다. 장녀. 장녀에다가 꽃뱀입니다. 아시겠죠? 남자 꼬셔가지고 폐가 망신시키고 그래서 남자 가진 돈 다 뜯고 난 뒤에 어떻게 폐기 처분하고 또 다른 남자를 꼬시는 그러니까 이런 창녀이자 꽃뱀이면 아무도 그런 년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거는 이 세상에 진짜 미움받는 년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인간이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러면 다 화를 내요. 그런데 그 년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왜 찾아왔을까? 그녀는 자기 같은 년도 천국이라고는 절대로 갈 수 없고 지옥은 이미 예약이 끝난 상태라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믿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모든 주위 사람들과 그 당시에 선생 그 소위
랍비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 이 여자는 그 남자 또 폐기 처분하고 또 해가지고, 다섯 명을 폐기 처분했어.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여섯 번째. 그년을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년이 어느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본래 이스라엘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남북으로 어떻게 나뉘어가지고 왕조가 두 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유대국이 되고 이제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됐는데 그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그 제국에게 멸망당했어. 정복돼가지고 이 아시리아 제국이 정말 악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아시리아 깡패들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여자들하고 다 혼혈을 시켜서 잡종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남쪽 유대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볼 때는 저것들은 이제 뭐예요? 이제 못 쓰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완전히 이방 잡것의 유전자가 들어왔으니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끝이다. 그래가지고 교회도 못 오게 했어.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들, 너희들은 이 성전을 더럽히는 놈들이니까 안 돼. 성전을 더럽힌다고요? 여러분, 성전이란 곳이 어떤 곳입니까? 뭐 하는 곳이에요? 더러운 인간을 깨끗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너 같은 놈이면 성전을 더럽힌다고?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성전에서 하는 모든 제사는 더러운 온 세상의 죄인들을 정결케, 피 흘려 정결케 하는 곳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성전을 더럽히니까 못 들어. 그러니까 누구는 깨끗하대? 우리만 깨끗하다. 유대인만 깨끗하다. 그래가지고 만약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밥 한 끼 먹고 나오면 그때부터 성전에 뭐요? 못 들어. 너희들은 성전을 들어. 그러니까 이 종교가 웃기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참 자기가 이제 자기는 지옥 가기로 돼 있는 사람 아니요? 그러면 산다는 게 괴롭겠어 안 괴롭겠어? 희망이 하나도 없는 거야. 자기는 어쩌다가 이 세상에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나 가지고 어떻게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부모한테 학대당하고 그렇죠? 이래가지고 입에 풀칠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몸을 팔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도 또 안정되게 살려니까 또 꽃뱀 짓을 해야 되고 자기가 파괴한 가정이 수도 없이 많아. 온 동네 여자들은 뭐예요? 죽일 년이라고. 그래서 이 여자는 우물 물 길으러 우물에도 나올 수도 없는 여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모든 여자들이 이제 아침에 이른 아침에 우물을 길러 가는데 이 여자는 그날 이 여자는 언제 우물 길으러 가게? 네,
정오에 해가 중천에 떴을 때, 해가 뜨거울 때 아무도 안 나오는 때 이 여자만 나온다. 그런 여자였다 이 말입니다. 산다는 게 너무너무나 어떻게 고통스러워. 희망도 없고 맨날 누구한테 누구 눈에만 띄면 뭐예요?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런 생애를 살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 같은 년 자기가 자기를 봐도 절대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미워할 년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떤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야만 이 여자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인데. 그래서 이 여자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년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겠나.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는 아마 혼자서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나 같은 년도 사랑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년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야만 제가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 무조건적 사랑을 나 같은 인간에게, 인간도 사랑할 수 있는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것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아들 보고 어떻게? 오늘은 사마리아로 가봐라. 이래서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그날 방문을 하시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서 자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하심으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그때는 정오가량이 되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실 물을 좀 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여자의 과거를, 과거 현재를 잘 알아 몰라요. 잘 알아요. 잘 알아. 알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을 걸어 이런 여자한테 물 얻어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더러워서 못 마셔. 우리라도, 그렇죠? 우리라도. 그렇게 해서.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 뭐예요? 물 좀 달라.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의 남자와 여자고 아예 말을, 뭐예요? 상종을 안 해. 말을 안 붙여. 자,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랐어. 뭐라 그래요?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거냐? 자, 예수님은 뭐 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를 보여주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걸 보여주기 위하여 이 창녀의 그 내용을 다 아시지만 전혀 더럽게 생각하지 않고 뭘 전달하는 이 여자는 너무너무나 이상한 거야. 이 사람은 이상한 유대인이야. 벌써 예수님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네가 원하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너를 만나도록 여기에 보냈다. 라는 암시를 주는 거예요. 유대인이면 이럴 네가 뭐예요? 없어. 이럴 네가 없어. 그러면서 이 여자로 하여금 과연 이분은 누구일까? 해서 결국은 와, 이분이 내가 그 기도했던 바랐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를 무선적으로 우리 안윤혜 무선적으로 전격적으로 깨닫게 하는 거야. 아시겠죠? 어. 네, 그 과정을 요한복음 4장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크. 왜? 이 여자는 산다는 게 너무너무 뭐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자기 양심도 너무너무 아프고, 그렇죠? 어. 자기가 자기를 봐도 이런 여는 죽일 년이에요. 어? 사람들도 크.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나타냈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세밀하게 이걸 제가 설교를 설명을 여러 번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다른 기회에 가면, 이게 성경 말씀 순서대로 자세하게 설명한 그런 강의가 있습니다. 이제 자세한 거는 그 강의를 찾아서, 하시기로 하고, 제가 이제 간략하게 줄이면, 이제 첫째,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걸었다. 이거는 좀 보통 사람이 뭐요? 아니다. 그리고 유대인 남자로서 자기한테 말을 걸었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야. 해서는 안 될 일.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일지라도 전혀 차별하지 않는 분. 거기서 벌써 뭐 어떤 특징이 나타난 거요? 이분은 조건 없이 사람을 대하는 분.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암시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물을 달라 그러는데, 예. 너는 이 물을, 이 우물물을 나한테 떠줄 수 있지만 나는 생명수를 줄 수 있다. 자꾸 자기 자신의 뭐예요? 신분을 조금씩 밝히는 거예요. 예. 네. 아, 그런 물이 있으면 저도 마시고 싶습니다. 여자가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자꾸, 그렇죠? 순서대로 밟아 나갑니다. 자, 네가 주는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목이 다시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제 영적 얘기죠. 그렇죠?
이 여자, 아, 제가 그 물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생명샘.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요 정도 해놓고 뜬금없이 뭐라 그러냐면, 네 남편을 좀 데리고 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남자가 있긴 있습니다. 아시겠죠? 몇 번째 남자요? 여섯 번째. 그거를 숨기려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요. 거짓말하고 싶은 거지. 예수님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고 그랬냐? 그 말이 맞구나. 제가 예수님 곁에서 뭐라 그럴게? 남편이 없다고 인연이 누구 앞에서 거짓말 둘러대? 예수님은 거짓말 하려고 하는 줄 다 알면서도 네 말이 맞다. 남편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이야. 어? 너는 이런 여자였어. 어? 다섯 명도 버리고 지금 여섯 번째 있지만은 그 사람도 사실 남편이라고 할 수 없지. 그러니까 네 말 맞다. 거짓말을 참말로 돌려주시는 분이야.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 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깜짝 놀라는 거야.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거든. 야, 이분은. 그러니까 여자가 놀래가지고. 당신은 선지자 같은데? 다 그러냐.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제 묻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당신이 선지자인 것을, 선지자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아시리아에 정복당하고, 그렇게 혼혈로 변질되버린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너희들 못 들어와.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사마리안 사람들이 따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심산이라는 산에 성전을 따로 지었어요. 네. 따로 지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교파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인들이 지은 성전 전 가짜야. 저건 무효야. 저기 가봐야 천국 못 가. 예. 네. 그럼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또 뭐라 그래요? 아, 여기도 천국 가. 이것이 종교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와서 이 창녀를 구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고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끝났어. 이러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들 뭐예요? 아, 불교인들? 끝났어.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뭐예요? 안식일 교인들은 뭐예요? 우리만 예, 네. 안식일을 지키는 지켜야 돼. 예,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말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저도 참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그거를 말로는 잘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저 장로교인들도 토요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네. 그런 생각을 했다. 네. 참 놀라운 생각이죠. 그래서 여자가 묻는 겁니다. 자,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어느 쪽, 이거 문제가 됩니까? 이제 이 여자가 이런,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아, 나를 믿어라. 너희가 이, 너희가 이 그리심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보든지 그 장소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요?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박수! 예. 네. 그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참된 경배자들은 아버지께 무엇과 무엇으로 경배를 드린다? 영과 진리로 경배해 드린다. 장소고 교파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영과 진리. 그게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아시겠죠? 예. 네. 그것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그게 언제라? 자, 그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뭐요? 바로 지금,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로 지금이야. 이 말을 누구한테도 했습니까? 십자가 강도한테도 했다. 바로 오늘이요. 너 지금 이렇게 경배할 수 있는 거야. 지금이야. 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분께 경배드린 자들은 장소와 교파와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영과 뭐요?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아. 옛날엔 제가 이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아시겠죠? 왜 없었는지는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을 탁 하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제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야.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는데, 예. 네. 혹시 당신이 뭐요?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메시아가 아니냐? 탁.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박수! 자! 이렇게. 자, 한윤해. 응. 그래서 이 순간에 여자가 어떻게 됐어? 여자는 뭐 하러 온 거요? 물 기르러 온 거야. 여자 어떻게 됐다고? 물동이 집어 던지고 동네로 쫓아 들어가는 거야. 그 동네로 쫓아 들어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자기 보고 뭐요? 저 죽이려는 그런데. 상관없어, 이제! 탁! 들어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 나를 찾아온 메시아.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무선적으로, 전격적으로. 자.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이었을 거 아니까. 그 여자 선택이었을 거 아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날, 기독교인들 많이 죽였어. 예수 따르던. 예. 근데, 어느 날, 누굴 죽였냐면, 스테반이라는 사람을 죽였어. 청년을 죽였어. 여러 사람과 같이. 이 스테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여서 죽이는 그 바울을 바라보면서 얼굴이 환해졌어. 피를 흘리면서. 왜? 성령임이었어. 그래가지고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고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러고 숨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 스테반의 모습을 본 바울은, 그 사울은, 찔렸겠어, 안 찔렸겠어?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고 있는, 그 바울 자기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어. 거기서 사울은, 스테판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처음으로 발견한 거예요. 이때까지 뭐예요? 철저한 조건적 하나님을 섬기다. 그러면서 여기에 여러분, 혼란이 왔을까 안 왔을까요? 왔겠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요, 죽이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스테반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 원수도 뭐요? 구원하시라고 기도. 왜 스테반은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사울도 십자가에서 구원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좀 더 깊이 깊이 조금 더 깊이 알게 되면 이처럼 좋은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래서 이런 노래의 의미가 이게 뭐냐? 이것을 여러분이 탁 알고 이 노래를 힘차게, 이거를 힘차게 부를 정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안 그러면 뭐 다 시시해요, 뭐. 천국이 뭐 진짜 있는지 뭐 시시해. 그래서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민하고 있어. 스테판이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로 진짜로 뭐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보다는 뭐요?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이야. 훨씬 더 사랑의 하나님. 꿀렸어. 영적으로. 사울은 자기가 최고였어. 그래서 그 산헤드린 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바리새인들이 선출을 받아가지고 최고의 종교 지도자 그 중에 몇 명인데 그게 산헤드린 회원 그러면 온 유대인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여러분, 사월이 예수 같은 하나님이 스테반 같은 사람을 뭐요? 만든다 이거야. 죽음도 두렵지 않고 뭐요? 자기를 죽인 원수까지도 나의 하나님, 스테반의 하나님은 구원하셨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 그 스테판의 표정을 보면서
갈등이 시작됐을까 안 됐을까?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은 아 저기 다마스쿠스 시리아 사람들도 거기서도 예수를 뭐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는 사람이 생겼다. 그래서 그 날은 그 다마스쿠스로 가서 그놈의 그런 것들을 뭐 또 어떻게 때려 죽여. 그러니까 지금 갈등입니다. 그렇죠? 네. 그 스테판의 모습에 나타난 예수를 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본 사울은 또 때려 죽여야지. 지금 뭐요? 두 다른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이제 가자! 그래도 가서 죽일 거야! 하다가 가는 도중에서 사울이, 거기 가서 또 죽이면 또 그런, 여러분, 그 여자들이 돌 맞아서 쓰러져 죽고, 아기들은 울고. 이걸 본다는 게 뭐예요? 이제는 괴로워진 거야. 가기가 뭐예요? 싫어. 가기가 싫다는 게 바로 누구 쪽으로 약간 기울였다는 거예요. 예? 네? 예, 네, 예수님 쪽으로 살짝 기울인 그때 예수님이 아주 짜잔! 보면서 뭐라고 예수가? 사울아, 사울아. 제가 예수님께 듣으면 사울아, 사울아 안 그랬을 거. 이 새끼 죽고 싶어 너.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뭐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나를 지금 괴롭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안 그럴 수 없냐? 그런데. 저 예수를 따드는 사람을 자기가 돌로 쳐 죽였는데 불구하고 예수는 사울한테 뭐예요? 호소를 하고 있는 거야. 좀 안 그럴 수 없냐? 거기에 사울이 뭐예요? 떨어져 버린 겁니다. 주님이시오니까. 그러면서 그 순간에 전격적으로 이때까지 자기가 해오던 그 율법주의적 그 사고가 그냥 억장이 뭐예요? 팍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 깨닫고 그때부터는 도망가야 됩니다. 왜? 유대인들이 뭐예요? 죽이려고.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도망가요. 거기서 자기가 일생 동안 믿어왔던 것을 다시 그 구약 성경들을 다시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 자기가 만난 예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 이방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를 전하는 그런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얘기는 너무너무나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 실제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동양고전이 철학이 부족한 점은 이 실제 상황은 전혀 보여주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실제 했던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그 철학적 도 이런 것을 쉽게 탁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성경. 여기 성경은 감동적이에요.
동양 철학은 뭐 예를 들어서 천명지 위 성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여러분, 그 공자 선생도 천명이란 말 많이 썼어요. 하늘의 명령. 그래서 하늘의 명령이 바로 성이라. 우리의 뭐요? 본성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성을 따르는 사람들. 솔성지도야. 제가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솔은 뭐예요? 솔은 인솔한다 할 때 솔자예요. 따른다는 말이에요. 맞죠? 솔성, 그 성을 따르는 것이 돈이라.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사의 중용이란 말, 책에 나와. 그래서 그 도를 가르치는 것이 교니라. 교육이다. 또는 종교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시작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야, 천명이야, 천명. 그 천명을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품성, 성, 말씀은 변의 이룰성 얘기하고 있는 책을 어떻게 무신론적 진화론에다 갖다 설명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무슨 친미주의가 어떻고 뭐 이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 이런 것을 모르면 자꾸 이상한 정치적 강연을 해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참 그건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선택했을까? 그래서 자신 없어? 선택이라고 얘기 못 하겠어? 그래서 이제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시도록 뭐 되어 있어요? 예정돼. 하나님은 예정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정 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드디어 사도 바울이 그거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정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 아시겠죠? 예. 그래야지 그렇게 이렇게 해서 예정이란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예. 시작 전부터 뭐예요? 지옥 갈름, 천국 갈름 딱 정해놨다. 이거는 그래서 인간의 선택과 그렇죠? 하나님의 예정이 함께 가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어떤 제가 정말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설교는 좋아요. 우리 이명일 씨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그런 이동은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예정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물어봤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저는 칼민주입니다 그래요.
그 참 재밌는 얘기예요. 제가 배꼽을 잡고 웃었는데. 네. 그게 뭐냐면, 제가 방금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뭐예요? 구원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은 나는 하나님 예정대로 된 거예요? 아니에요? 된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도 있었고 그 예정은 칼빈이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선택이라는 것은 알미니안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칼미니안이다. 예정도 있었고 뭐요? 선택도 있었다. 그래서 제가 아 이분 역시 멋지다. 그래서 제가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저도 사실은 칼빈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뭐요? 선택 전격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격적으로 그런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만 그래도 악령은 사도 바울을 계속 뭐요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은 워낙 그 본성이 악했기 때문에 그렇죠? 악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악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성질상 아무 고통도 없고 그러면 뭐요? 바로 뭐요?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막 잘 모르는 사람들 이런 막 후려치고 깔아뭉개고 그런 성질인데 그 악령의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는 그거 없으면 너무 자고하다. 기고만장해질 테니까 부디 그리고 네가 내 은혜가 내게 뭐요 족하지 않았냐?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뭐요 천국 시민권을 발급해서 구원했는데 막 그 정도면 뭐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 하나님 그러면 내가의 내 몸에 가시를 내가 안고 끝까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됐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한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조건 없는 은혜의 구원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율법을 가장 철저히 지키느라고 했지만 사실은 사랑이라는 율법을 철저히 어겼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의 이 여인, 도덕적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던 이 여인이었다.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찾아가서 자기가 그녀를 구원하러 왔다는 온 메시아임을 개인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대우입니다. 그 창녀에게 자기 자신을 개인적으로 밝혔다는 것. 그 창녀도 전격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창녀의 그 다음 여생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넘쳐서 정말 예수님의 얘기를 누구한테나 해주고 싶은 그런 여생을 살게 되었겠지. 참으로 그야말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이 사랑의 법을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랑을 따르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무조건적 사랑 생명이 충만해져서 우리의 유전자들이 다 회복되어 하늘의 치유를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